수정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두 개의 세포가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70분. 거리는 고작 18cm밖에 안 되지만 이들의 만남은 세상에서 가장 험난하면서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배출된 정자는 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성 환경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출된 정자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여자의 질입니다. 질은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정자가 빠르게 움직일 수 없지만 이곳에 오래 있으면 정자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자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할수 있죠. 정자의 길이는 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정자는 1초에 자신의 길이만큼 나아가는데 자궁까지 거리는 8cm 정도 되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면 자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자는 자궁에 가기 전 자궁의 입구라고 할수 있는 자궁경부를 먼저 지나야 합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지만 배란을 할 때가 되면 정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리게 됩니다. 자궁경부를 지나면 자궁의 앞마당이라고 할수 있는 자궁경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궁경관에서는 끈끈한 점액이 분비됩니다. 이 점액은 자궁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자도 자궁경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란을 할 때가 되면 정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점액이 묽어지고 투명해지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쉽게 통과할 수 없는 정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고난입니다. 남자가 사정을 하면 한 번에 2억 5천 개의 정자가 배출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75에서 90%의 정자가 죽는다고 합니다. 자궁에는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상주세포가 있습니다. 상주세포는 정자를 외부에서 온 침입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일부 정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궁에 도착한 정자는 이제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하죠. 둘중한 곳에는 난자가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고난인 것이죠. 절반의 정자가 한쪽을 선택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쪽을 선택합니다. 2억 5천으로 시작한 정자는 이제 몇천밖에 안 남게 됩니다. 정자는 10cm 정도 되는 긴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곳이 바로 나팔관입니다. 나팔관을 따라 이동하며 난자를 만나기까지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난자도 정자를 맞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난자는 이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팔관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털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섬모라고 하는데 일부의 정자는 바로 이 섬모에 갇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해치고 나면 정자는 고작 몇백밖에 안 남게 되지만 이제 드디어 난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선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대를 먼저 뚫어야 합니다. 정자의 머리 쪽에 있는 첨체라는 기관이 난자의 투명대를 뚫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도착한 정자가 투명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정자가 난자에 달라붙어 투명대를 뚫다 보면 어느 순간 투명대가 뚫리고 그 안으로 하나의 정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수정막이라는 얇은 막이 만들어져 다른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죠.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하나로 합쳐지면 각자 가지고 있던 염색체 역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팔관에 있는 섬모는 수정란을 자궁으로 이동시키고 수정란이 자궁에 도착하면 두꺼워진 자궁내막에 붙어 착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새로운 생명체, 태아가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